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볍게 매기 좋은 크로스백을 만들어 볼게요. 가로는 11cm, 세로는 17cm인데 폭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소지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세한 재료 소개 해드릴게요. 라피아실을 사용할 거고요. 코바늘은 5사용 6호, 3.5mm 코바늘 준비해주세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주시고요. 제가 사용한 라피아실의 색상 번호는 409번입니다. 이런 종이실은 대부분 비닐에 감겨 있는데 겉면에서부터 실의 끝부분을 찾는 것보다 이 안쪽에서 실의 끝부분을 찾아주는 게 훨씬 뜨기에 편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 떴던 이 벚꽃 스퀘어백이랑 뜨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방 바닥을 먼저 쭉 떠줄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양쪽 가방 옆면 떠주고 앞판, 뒷판 떠준 후에 이 겹쳐지는 모서리 부분을 짧은뜨기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떠줄 거예요. 자, 일단 이 바닥 부분을 떠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슬을 잡아주는 거는 이 세로 길이에요. 가방 바닥의 세로. 이 가방 바닥의 세로 길이는 이 옆면에 특별히 무늬를 넣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코수 설정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손에 실을 잡고 초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6호를 설정해 줄게요. 이 코스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크지 않은 사이즈를 만들 거라서 6호를 잡아줬어요. 사슬뜨기를 쭉 떠줬다면 코스 확인을 해주시고, 얘는 기둥사슬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뜰 때는 제가 한길긴뜨기의 기둥사슬코는 두 개로 할 거고요. 긴뜨기의 기둥사슬코는 한 개로 할 거예요. 그리고 긴뜨기와 한길긴뜨기 모두 토데코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떠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코바늘 개념과 조금 다르게 뜬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 개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걸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가방을 뜰 때는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저만의 노하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은뜨기로 쭉뜰 거라 짧은뜨기는 기둥사슬코 하나 그대로 떠줄 거예요. 기둥사슬코 하나만 떠주시고 그럼 지금 여기 사슬이 저는 6호를 첫 시작코로 잡았고 기둥사슬코 하나를 떠줬으니까 총 7개가 떠진 게 되겠죠? 7번째 코 떠주고 이 7번째 코는 기둥코니까 그 옆에 6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이첫 번째 짧은뜨기에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사슬에 반코만 주어도 되고요. 뒤쪽에 있는 코상까지 같이 주어도 돼요. 저는 반코만 주어서 떠줄게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 넣었고, 그 옆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단을 떠줬어요. 6호를 짧은뜨기로 쭉 떠줬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뜨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 사슬뜨기는 계속 단을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떠줘야 됩니다. 이 짧은뜨기의 기둥코가 되는 사슬이에요. 여기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고 첫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기 마지막 단수링이 꽂혀 있는 여섯.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다시 또 편물을 돌려줍니다. 첫 번째 코에 기둥코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기둥코. 이게 첫 번째 코입니다.
짧은 뜨기 넣어주고 아래에 있는 단수링을 옮겨서 달아줄게요. 이 단수링 꽂는 거는 초코를 잘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기 단수링 꽂혀있는 마지막 여섯. 사슬뜨기 하나 하고 편물 돌려서 첫 번째 코 짧은 뜨기. 자, 이 방식대로 바닥을 떠주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이죠? 여섯 코씩 뜨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편물 돌리고 의 반복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 초코를 설정하는 데는 정해진 규칙은 없었는데요. 이 단에는 규칙이 필요해요. 앞판에 들어갈 알파인 스티치 무늬를 고려했을 때 이 단수는 홀수여야 하는데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여유로 한 단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짝수로 떠주시면 됩니다. 무늬에 사용할 단수는 홀수이지만 가장 위쪽에 여유단을 한 단 더 넣어줄 거라서 총 짝수단으로 떠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21단을 떠준 상태예요. 앞쪽에 알파인 스티치 무늬가 홀수로 코수를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 이 21단까지 떴을 때 이 옆면에 뽕뽕 나 있는 구멍들 있죠? 이 구멍 하나를 한 코로 사용하면서 무늬를 쭉 넣는다고 했을 때 이 21코가 홀수로 전부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위로 한 단을 더 떠줄 겁니다. 편물 돌리고 한 코에 하나씩 한 단을 더 떠줘서 22단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 22단을 만들어준 이유는 여기 이 끝부분에 여유단 하나를 더 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 옆면을 이어서 쭉 떠줄 건데 여기에서 바로 끝나면서 옆면을 바로 시작을 해버리면 이쪽이랑 조금 차이가 생겨요. 여기는 이 끝부분에 달려있는 사슬 있죠? 맨 처음에 세워줬던 사슬. 거기에다가 코를 연결해서 옆면을 떠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여유가 있어요. 코를 늘려주지 않아도 처음에 사슬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끝나면서 바로 또 옆면을 올려버리면 여유가 없이 딱 맞게 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2번째 단을 여유단으로 준 거예요. 바닥을 떠준 이 상태에서 단수링으로 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을 떠놓으면 여러분이 코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유단으로 떠준 가장 위에 있는 22번째 단 말고 그 밑에 21번째 단 옆쪽에 구멍 있죠? 여기. 21번째 단 옆에 있는 구멍. 그리고 반대쪽에도. 여기에도. 여기가 앞판 무늬를 넣어주는 시작점. 이자 끝점이 됩니다. 이 반대쪽에도 표시를 해줄게요. 맨 끝에 있는 건 꼬리실이고요. 이 꼬리실 부분이 여유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단 옆에 구멍에 여기에 단수링 표시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도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표시를 하고 나서 한번 세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표시한 단수링부터 구멍을 하나씩 셌을 때 이 반대쪽에 있는 단수링까지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구멍 하나가 한 코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 사이에 구멍 개수가 홀수 개수가 나와야 돼요. 설명이 좀 길었죠? 나중에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설명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이 위로 옆면을 떠줄게요. 일단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제가 영상 처음 시작하면서 말했잖아요. 긴뜨기의 기둥사슬코는 사슬 하나로 하고 한길긴뜨기 기둥사슬코는 사슬 두 개로 떠줄 거다.
지금 옆면은 긴뜨기 한 단, 짧은뜨기 한 단을 반복해가면서 떠줄 건데요. 긴뜨기 단임에도 불구하고 기둥사슬코는 사슬 하나로 세워줄 겁니다. 계속 그렇게 떠줄 거예요. 사슬 하나 떠주고 긴뜨기지만 토대코의 개념 없이 그대로 실만 걸어서 이 첫 번째 코에 우리 짧은뜨기 했던 거랑 똑같이 첫 번째 코에 바늘 찔러넣고 긴뜨기 떠주세요. 자, 첫 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단수링으로 표시해주고요. 바로 옆에 코에도 긴뜨기. 그 옆에도 긴뜨기. 긴뜨기도 총 6코겠죠? 긴뜨기로 한 단을 떠주고요.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로 한 단을 떠줄게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첫 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단수링 표시 꼭 해주세요. 짧은뜨기로 쭉 떠줬습니다. 자, 다시 기둥코 하나. 긴뜨기 다니던 짧은뜨기 다니던 기둥코는 그냥 하나로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세워주는 이유는 조금 더 꽉 찬 느낌을 주기 위해서예요. 단수링 옮겨 달아주고 사슬뜨기 하나, 편물 돌리고 짧은뜨기. 긴뜨기로 한 단 떴으면 다음 단은 짧은뜨기죠? 헷갈리지 마시고 한 단 한 단 천천히 긴뜨기 한 단, 짧은뜨기 한 단을 반복해주세요. 이 반복을 할 때의 높이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뜨고 싶으신 만큼 뜨면 되는데 마지막에는 짧은뜨기 단으로 끝날 수 있게 떠주세요. 저는 이렇게 24단을 떠줬습니다. 옆면에 단수만 셌을 때 24단입니다. 바닥에서 22번째 단은 여유 단이었죠? 단수링 표시를 해놨던 곳 바로 위에 있는 짧은뜨기 단은 여유 단으로 세지 않고요. 바닥에 22번째 단으로 센 거고 이 긴뜨기가 옆면에 첫 번째 단이잖아요. 긴뜨기가 짧은뜨기보다 더 길게 생겼습니다. 이 긴뜨기부터 옆면에 첫 번째 단으로 하나, 둘, 이렇게 긴뜨기랑 짧은뜨기를 한 쌍으로 셀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24단을 떠줬어요. 여러분이 저랑 처음에 바닥 단수부터 다르게 뜨셨다면 이 높이를 도대체 얼마나 떠야 적절한 높인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센치로 알려드릴게요. 이 바닥에 단수링과 단수링 사이의 센치를 재보면 약 11cm가 나오고요. 이 위에 옆면 긴뜨기가 있는 곳부터 24번째 단까지는 약 16cm가 나옵니다. 이 세로 높이가 더 길죠? 이 세로 높이랑 가방 바닥의 차이가 한 4에서 5cm 정도 나올 때까지 옆면 올려주시면 적당하실 겁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뜨고 계신 분들은 가방 바닥은 22단, 가방의 옆면은 24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옆면 A를 떴다고 치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뜨기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을 쭉 빼주시고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실을 잘라주고 반대쪽으로 와서 옆면 B를 떠줄게요. 자, 방금 잘린 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단을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떴던 것처럼 24단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긴뜨기 한 단, 짧은뜨기 한 단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을 이렇게 당겼을 때 생기는 이 구멍, 단수링 꽂아놨던 거 바로 밑에 있는 이 구멍, 여기에 바늘 찔러 넣으시면 돼요. 찔러 넣고 새실을 뒤쪽에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가지고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 사슬은 기둥사슬이 아니고요. 매듭사슬로 칠 거예요. 뒤쪽에 꼬리실을 잡아당기면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위로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이 하나의 사슬이 긴뜨기의 기둥사슬코가 됩니다. 첫 코부터 긴뜨기를 넣어야죠. 실을 걸고 뒤쪽에 생기는 꼬리실 두 개는 같이 감고 뜰게요. 실을 걸고 토대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바늘 찔러 넣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긴뜨기 떠주세요. 그리고 또 실을 걸고 그 옆에 코로 들어가서 이때 계속 꼬리실 두 가닥은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떠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죠. 아, 여기도 단수링 표시하실 분들은 아까 첫 번째 코에다가 방금 뜬 건 두 번째 코죠. 여기에 표시를 하고 넘어갈게요. 실 걸고 다음 코. 이 꼬리실 두 개는 바늘과 실 사이에. 그래야 나중에 숨겨주지 않아도 돼요. 지금 네 개 떴죠? 다섯 개. 마지막, 여섯 번째. 이렇게 긴뜨기를 떠주시면 자연스럽게 옆면 B를 이어서 떠주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거 있죠? 여유단. 여기는 우리가 만들어줬잖아요. 22번째 단으로. 여기는 만들어주지 않았어도 이 사슬뜨기 코가 여유단 역할을 해줘서 이 단수링 있는 거랑 이 긴뜨기 있는 거랑 이 정도 틈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있는 이 한 단만큼 여긴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꼬리실 두 개는 살짝 잡아당겨서 잘라줄게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세우고 편물 돌려주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여기 단수링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단은 긴뜨기,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 떠줬으니까 다음 단은 사슬은 하나만 세우고요. 긴뜨기로 떠주세요. 여기서 했던 거 옆면 A랑 마찬가지로 떠주시면 됩니다. 단수는 24단까지 떠주시면 되겠죠? 쭉 뜨고 올게요. 옆면 B도 24단을 떠주고요. 마찬가지로 실을 쭉 늘려서 적당한 길이를 남겨두고 잘라줄게요. 쭉 당겨서 빼주시고 자 이제 가방 바닥, 옆면 A, 옆면 B를 모두 떠줬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돌돌 말리죠? 이렇게 돌돌 말리는 걸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가방을 완성시키고 나면 자리를 잡을 거예요. 이게 너무 신경 쓰인다 싶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무거운 책 등을 위쪽에 두고 어느 정도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서 자리를 잡아주셔도 좋아요. 근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떠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앞면, 뒷면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꽂아놓은 단수링이 빛을 발할 때가 왔어요. 자, 이 가방 바닥은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겉에면이 오도록 나는 이 부분이 겉으로 하겠다 하면 오른쪽에 있는 단수링부터 바늘을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뜨개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떠지죠. 앞면은 초록색 단수링에서 보라색 단수링으로 갈 테고 이렇게 오면 또 여기서도 초록색 단수링에서 보라색 단수링으로 쭉 떠주게 되겠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을 여기에서 뜨고 이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이 단수링이 있는 이 구멍에서 바늘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 옆면 비를 뜰 때처럼 지금 뜨는 이 사슬뜨기는 매듭 사슬이에요. 꼬리실을 잡아당기면 작아지는 사슬입니다. 이 위로 사슬뜨기를 하나, 두 개 떠주세요. 자, 앞면의 첫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로 떠줄 건데요. 한길긴뜨기의 기둥사슬 코가 3개인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꽉 채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길긴뜨기지만 기둥코를 2개만 세워주고 토대코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사슬뜨기 2개로 한길긴뜨기의 기둥사슬 코를 세워주고 실을 한번 걸고 방금 우리가 바늘 찔러 넣었던 단수링이 꽂혀있는 그 구멍 여기에 그대로 바늘 찔러넣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때 이 꼬리실 감고 뜰게요. 자, 그러면 왠지 두 코가 들어간 것 같지만 지금 두 개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어차피 얘가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니까 그럼 이 하나만 남게 되겠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옆에 코로 넘어가서 이때도 꼬리실은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둘, 단수링 표시할게요. 지금은 두 번째 한길긴뜨기 떠줬죠? 아까 첫 번째로 떠준 한길긴뜨기 코에 단수링 표시를 해주세요. 셋, 세 번째 한길긴뜨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 떴으면 뒤쪽에 꼬리실은 잘라서 없애줄게요. 여기 단수링이 꽂혀있는 곳까지 쭉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홀을 넣을 차례죠. 보라색깔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까지 왔어요.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이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옆면과 같이 잡고 꼬매게 되면 이 기둥사슬 코가 가려져서 사라질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나만 넣고 다음 탄을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이 옆면이랑 여기를 꿰매 버렸을 때 이 마지막 코가 가려져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 이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넣어주는 거의 역할은 옆면과 꿰맸을 때 이 마지막에 더 추가로 넣어준 한길긴뜨기를 잡고 꿰매도록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한길긴뜨기 이 23번째 한길긴뜨기는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얘를 추가로 하나 더 넣어준 겁니다. 즉 보라색깔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는 한길긴뜨기가 두 개 들어갔어요.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떠줄 겁니다. 계속 한길긴뜨기 단에서는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추가로 넣어줄 거예요. 꼭 마지막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추가해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편물은 돌려주시고 이 앞면의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로 쭉 떠줄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지금 코수가 23개죠. 이 단수링과 단수링 사이에 23개의 코를 만들어줬었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면서 코수가 몇 개가 됐어요? 24개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던 대로 사슬뜨기 하나 하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버리면 코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23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24개가 된 상태에서 첫 번째 코에 바로
바늘을 찔러넣어버리면 두 번째 단에선 24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음 단이 되면 또 25코가 되고 26코가 되고 점점점점 코수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늘을 찔러넣어야 하는 코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추가로 넣어줬던 이 한길긴뜨기는 그냥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얘는 이 한길긴뜨기 요거는 그냥 없다고 보셔야 돼요. 추가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단에서 짧은뜨기를 떠줄 때 처음으로 바늘을 찔러넣어야 하는 코가 계속했던 방법대로라면 여기겠지만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이 한길긴뜨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한길긴뜨기 신경 쓰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여기 말고 여기 여기 말고 여기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떠줘야 이 마지막에 추가로 떠준 한길긴뜨기 때문에 코가 늘어나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코 넣었죠?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림 표시를 해줄게요. 돌아왔을 때 마지막 코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단수림 꽂혀있는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코수가 21개가 맞는지 세보세요. 그리고 또다시 사슬뜨기를 하나, 둘 떠준 다음에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앞쪽에 무늬를 넣어볼게요. 이 사슬뜨기 두 개는 말 그대로 기둥코이기 때문에 첫 번째 코를 넣어줘야 하죠. 토대코 없어요. 그냥 첫 번째 코 자리에 한길긴뜨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넣어주고 여기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 코는 실을 한번 걸고 이 바로 옆에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찔러넣는 게 아니라 쭉 타고 내려와서 이 다리에다가 바늘을 걸어줄 거예요. 아래쪽 다리에 앞걸어뜨기를 떠줄 겁니다. 자,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첫 번째 한길긴뜨기 단에서 맨 처음 기둥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 다리 개수로 세면 하나, 두 개 말고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다리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와서 쭉 당겨줍니다. 당겨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당겨서 끌어올려준 상태에서 한길긴뜨기를 떠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 상태에서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다시 맨 첫 번째 코 넣었던 것처럼 일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 뒤를 볼게요. 우리가 두 번째 코를 앞걸어뜨기를 떠줬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 코 하나는 건너뛰어야 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 코 들어간 곳이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코가 지금 비워져 있는데 비워져 보이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코를 넣어주긴 했는데 이 코를 쓰지 않고 여기 다리에다가 걸었기 때문에 이 코는 비워놓고 그 옆에 이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거 하나는 건너뛰는 거죠? 여기서 썼으니까 여기에 바늘 찔러넣고 한길긴뜨기.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앞걸어뜨기를 여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떠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 다리를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앞걸어뜨기를 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리 하나는 건너뛰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 다리를 쓴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코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아, 그 옆에 있는 다리에다가 앞걸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쭉 늘려서 끌어올려 주셔야 된다는 거. 한길 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또다시 앞걸어뜨기 떠줬으니까 그 옆에는 일반 한길 긴뜨기 뜰 차례죠. 뒤를 확인하면서 떠야 돼요. 한 코를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여기에 그냥 일반 한길 긴뜨기 떠줍니다. 일반 떴으니까 다시 또 앞걸어뜨기 해줘야 되죠. 이번에는 아래 다리를 확인하면서 떠주세요. 여기 앞걸어뜨기 했으니까 여긴 비워두고 그 옆에 있는 다리, 여기에 앞걸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쭉 끌어올려주고 앞걸어뜨기. 어렵지 않죠? 그냥 반복해주는 거예요. 실 걸고 앞걸어뜨기 했으니까 일반 한길긴뜨기 해줘야 돼요. 한 코 건너뛰고 여기에 그 옆에 앞걸어뜨기죠. 그 옆은 한길긴뜨기죠. 그 옆에는 앞걸어뜨기. 그 옆에는 한길긴뜨기.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여기까지 떠줄게요. 자, 이 단수링 근처까지 왔어요. 지금 앞걸어뜨기를 해준 상태고요. 이 단수링 꽂혀있는 코에는 일반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차례입니다. 자, 끝부분이 일반 한길긴뜨기로 끝나야지 맞게 뜨신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 세 번째 단의 첫 번째 부분에서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면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앞걸어뜨기로 떴다면 끝부분도 앞걸어뜨기로 끝나야 하고, 시작을 한길긴뜨기로 했다면 끝부분도 한길긴뜨기로 떠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수를 홀수로 맞춰준 거예요. 자, 마지막 코에다가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고 이대로 단을 올라가 버리면 안 되죠. 제가 여기 첫 번째 단 설명할 때 마지막 코에는 한 코를 더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추가로 한 코 넣어줍니다. 추가 코를 하나 넣어주고, 자, 그러면 지금 21코가 아니라 22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하고 편물을 돌려서 이제 네 번째 단은 다시 또 짧은뜨기로 쭉 가줄 차례인데, 짧은뜨기의 첫 번째 코가 들어갈 위치는 여기 이 22번째 코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코가 늘어나 버리죠. 여기 21번째 사슬 머리에 바늘 찔러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됩니다.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서 여기 반대쪽 단수링 있는 곳까지 21코 짧은뜨기로 떠주고 올게요. 단수링 꽂혀있는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뜨고 편물을 돌려줄게요. 자, 다시 또 한길긴뜨기와 앞걸어뜨기를 반복해야 하는 다섯 번째 단이에요. 자, 이 알파인 스티치는 홀수 단은 한길긴뜨기와 앞걸어뜨기를 반복을 해주시고, 짝수 단은 짧은뜨기로 그냥 쭉 떠주시고, 다시 또 홀수 단에서는 한길긴뜨기와 앞걸어뜨기를 반복하고, 짝수단에서는 짧은뜨기를 하고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옆면 A, B 떠줬던 것의 높이만큼 쭉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한길긴뜨기와 앞걸어뜨기 떠주는 걸 단마다 교차가 되도록 떠주셔야 돼요. 앞걸어뜨기 뜬 데다가 계속 앞걸어뜨기를 떠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길긴뜨기를 뜬 데다가 앞걸어뜨기를 뜨고 앞걸어뜨기를 뜬 데다가는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 겁니다. 서로서로 교차가 되게 떠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전전단, 이 한길긴뜨기를 하는 단에서 처음 시작을 한길긴뜨기로 했어요. 일반 한길긴뜨기로 했죠. 그러면 이 다음 한길긴뜨기를 하는 단에서는 처음 시작을 앞걸어뜨기로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한길긴뜨기, 일반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실을 걸고 이렇게 걸어줍니다. 쭉 당겨서 한길긴뜨기. 단수링 옮겨 달아주고 앞 걸어뜨기 해줬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코는 그냥 일반 한길긴뜨기 떠야 되죠? 뒤에 살펴볼게요. 첫 번째 코 들어갔어야 한다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로 바늘 들어가야 하는 이 코 말고 그 옆에 있는 코 두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떠줬다면 다음 코는 여기 다리에 앞걸어뜨기.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보고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여기에 한길긴뜨기. 다시 앞에 다리에다가 앞걸어뜨기. 뒤에 보고 한길긴뜨기. 처음 시작만 잘 해주시면 이 면을 뜰 때는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단수리 있는 곳까지 쭉 반복해줄게요. 자, 여기 끝부분이죠. 단수링 꽂아져 있는 코는 여기 사슬 머리지만 마지막 코를 넣어줘야 할 때는 앞걸어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시작할 때도 앞걸어뜨기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마지막 코를 단수링 꽂혀있는 코가 아니라 앞걸어뜨기로 아래 다리에 떠주시고 사실상 이렇게 하면 한 단의 끝, 21번째 코까지 다 떠준 거지만 한길긴뜨기를 떠주는 단에서는 추가 코 하나를 더 떠줘야 한다고 했죠. 그 추가 코를 단수링 꽂아놨던 그 코에다가 떠주시면 됩니다. 추가 코는 항상 그냥 한길긴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추가 코를 뜬다는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한길긴 앞걸어뜨기로 끝나는 단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추가 코는 이 단수링이 꽂혀있는 마지막 코에다가 추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하고 편물 돌리고 추가 코가 아니라 얘는 22번째 코예요. 여기 넣으면 안 돼요. 21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주세요. 단수링 표시해주시고 쭉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뜰 수 있을 거예요. 이 알파인 스티치 무늬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뜨실 텐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마지막에 추가 코를 넣어주는 거랑 짧은뜨기 단에서 추가 코인 22번째가 아니라 21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떠서 돌아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개념인 한길긴뜨기의 기둥사슬코 3개가 아니라 2개를 떠주고 토대코의 개념도 없이 바로 시작을 한다는 점을 주의하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게 조금 많네요. 그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한 단 한 단 올려주시고요. 어디까지 뜨냐면 여기겠죠? 옆면 A, B를 떠줬을 때 우리가 24번째 단까지 떠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4번째 단까지 앞면과 뒷면 모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면을 모두 떠주셨다면 위쪽에 생기는 꼬리실은 모두 정리해줄게요. 저는 지금 미리 정리를 다 한 상태라 이렇게 깔끔한데요. 여러분도 이 끝부분에 생긴 지저분한 꼬리실은 전부 정리를 해주고 이 옆면과 앞면을 함께 꿰매도록 하겠습니다. 실 숨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꼬리실이 나온 것에 돗바늘을 끼워주고 무늬가 있는 쪽 말고 반대쪽에 숨겨줘야 하겠죠. 이 마지막 사슬이 실을 이렇게 뒤쪽으로 넘기게 되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세요. 실을 이렇게 사슬이 온전히 위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덮어서 아래쪽 아무 구멍으로 들어가주세요.
윗부분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구멍이 히끗히끗 보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쪽에서 실을 숨겨주는 게 좋아요.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가장 위쪽 짧은뜨기 단에 숨겨주도록 할게요. 실을 가로로 쭉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여기 마지막 코가 뭉개지니까 힘 조절을 해주시고 쭉 실을 이동을 해서 왔다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한 가닥 이 한 가닥을 두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나왔던 곳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 한 가닥 두고 다시 되돌아가주세요. 그러면 세게 잡아당겨도 이쪽 코는 뭉개지지 않아요. 이렇게 숨겨주셨다면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귀퉁이 모두 실을 정리해주고 올게요. 떠준 편물을 먼저 정리해줄게요. 앞면과 뒷면을 맞닿게 해주시고 옆면을 올려주시면 돼요. 가방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한쪽 면에서 앞면이든 뒷면이든 상관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한쪽 면에서 오른쪽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왼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꿰매줍니다. 이유는 짧은뜨기의 사슬 머리가 양쪽 다 앞쪽에서 나와야 예쁘기 때문이에요. 직접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왼쪽부터 꿰매볼게요. 세 실을 가지고 오고요. 이 가장 위쪽 사슬 중에 맨 끝에 있는 사슬 머리에 바늘을 찔러넣고 여기 옆면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사슬 머리에 바늘을 찔러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위로 사슬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면서 옆면에 사슬이 생길 수 있도록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뒤쪽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사슬을 꽉 조여주시고 방금 바늘을 찔러넣었던 그 구멍에 바늘을 한 번 더 똑같이 찔러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쪽에 무늬를 만들어주면서 맨 끝에 옆면과 꿰맬 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더 넣었었죠? 이 추가 한길긴뜨기를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늬는 온전하게 앞쪽에 살아있으면서 꽉 채운 느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얘가 지금 추가 한길긴뜨기죠? 그리고 옆면에서는 한길긴뜨기로 떠준 게 아니라 긴뜨기로 떠줬어요. 그 긴뜨기와 앞쪽 면의 한길긴뜨기를 같이 꿰매주시면 돼요. 옆면 다리에 두 코씩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해줬던 단이 있죠? 옆면에서도 짧은뜨기와 긴뜨기를 번갈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해줬던 단이 있어요. 그 단과 앞쪽에서 짧은뜨기를 했던 단에는 짧은뜨기를 한 코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에선 한길긴뜨기지만 옆면에서 긴뜨기로 떠준 이유는 앞쪽에 앞걸어뜨기 무늬가 들어가면서 한길긴뜨기의 높이가 온전하지 못하고 더 작게 떠지기 때문에 옆면은 긴뜨기로 떠준 거고요. 앞쪽의 끝부분에는 한길긴뜨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어려운 설명은 제쳐두고 그냥 한길긴뜨기 다리 한길긴뜨기 다리 이렇게 벌려보면 중간에 실 하나 있어요. 마치 한 곳에 하나씩 짧은뜨기가 들어가기 좋게 되어 있죠?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뒤쪽에 있는 긴뜨기 코도 이렇게 벌려보면 중간에 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 사실 이게 긴뜨기 하나의 다리지만 다리를 이렇게 늘려보면 중간에 실이 있어요. 넣어볼게요. 앞쪽에서는 한길긴뜨기 다리, 옆쪽에서는 긴뜨기 다리에 두 코의 짧은뜨기를 넣어줬습니다. 그럼 짧은뜨기를 한 단이 나오죠? 앞쪽에서도 짧은뜨기 단에 바늘 찔러넣고 뒤에서도 여기 짧은뜨기.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뜬 편물을 보면서 뜨시면 아마 어느 위치인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아래도 그 아래는 한길긴뜨기죠. 하나 둘 넣어줄게요. 그 밑에는 짧은뜨기. 뒤를 잘 보면서 떠주셔야 돼요. 아래로 쭉 내려갈게요. 한길긴뜨기 다리는 2개, 짧은뜨기 다리는 1개. 뒤를 잘 확인하면서 떠주세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앞쪽에서는 한길긴뜨기, 뒤쪽에서는 긴뜨기 다리에 바늘을 찔러넣고 짧은뜨기 를 두 개 넣어주세요. 여기 단수링은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한길긴뜨기 다리지만 뒤쪽에서는 짧은뜨기 코 하나가 남아있을 거예요. 이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앞에서는 한길긴뜨기, 뒤에서는 짧은뜨기 코. 여기는 우리가 가방 바닥을 뜰 때 여유단을 남겨놨던 곳이에요. 한쪽에서는 여유단을 한 단 더 떠줬던 곳이고 한쪽은 사슬뜨기가 여유단 역할을 해줘서 굳이 건드려주지 않았던 바로 그 부분. 여기 여유단의 구멍에도 바늘 찔러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쭉 늘려서 잘라줄게요. 이 실은 나중에 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쪽도 같이 꿰매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짧은뜨기의 머리 부분이 겉에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꿰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슬머리가 이렇게 앞쪽을 향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옆면 쪽에 여기에 사슬머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쪽에서는 한길긴뜨기 다리, 여기는 한길긴뜨기 코였고 여기는 사슬뜨기 다리입니다. 다리 옆에서 바늘 찔러넣고 옆면에서는 이쪽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단수링 바로 위쪽에 있는 여유단, 여기 단수링 꽂혀있는 코 말고 그 위에 여기 위치 알았으면 단수링 빼고 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바늘 찔러넣고 세 실을 가지고 와서 빼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그대로 같은 코에 바늘 찔러넣고 짧은뜨기 맨 처음에 넣었던 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서 시작을 해주시고 앞쪽에서는 그대로 아까 넣었던 구멍에 넣어주시고 옆면에서는 긴뜨기로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대로 넣고 여기는 긴뜨기 여기 뒤쪽 꼬리실은 같이 잡고 뜰게요. 이렇게 떠주세요. 한 번 더 같은 다리에 긴뜨기니까 두 개 넣어준 거예요. 총 세 코 넣었고 그 위는 앞쪽에서 짧은뜨기, 뒤에서도 짧은뜨기. 뒤에 잘 확인하면서 떠주세요. 뒤에 꼬리지 너무 짧게 남겨놨나 봐. 쭉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한길긴뜨기와 긴뜨기 코에는 두 코씩 그리고 짧은뜨기 코에는 하나 이런 식으로 떠서 이 끝부분까지 떠주세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한길긴뜨기 단에서는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맨 위에 짧은뜨기 단은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가장 위에 있는 코죠. 여기 사슬머리와 여기 옆에서도 사슬머리에 바늘 찔러넣고
썰분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실을 쭉 늘려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 면도 옆면과 앞면을 꿰매준 상태입니다. 나머지 꼬리실은 다 숨겨줬는데요. 아랫부분에서 위로 쭉 짧은뜨기를 타고 올라왔던 곳 있잖아요. 이쪽 실은 아직 끊어주지 않고 이 윗부분을 한 바퀴 둘러준 후에 잘라주도록 할게요. 가장 윗부분은 되돌아 짧은뜨기로 떠주겠습니다. 그대로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되돌아 짧은뜨기는 기둥코 하나를 세워주고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의 뜨개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었다면 되돌아 짧은뜨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바늘만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앞이 아니라 뒤로. 자, 처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멍은 옆면이에요. 옆면 6코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코. 그 코에 가장 위에 사슬 말고 그 아래 구멍으로 내려갈게요. 여기. 맨 위 사슬 말고 하나 아래.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서 실을 걸고 나서 쭉 당겨주세요. 당겨주고 짧은뜨기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옆에 코에도 지금 하나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떠줄 거예요. 여기 뒤쪽으로 바늘 찔러놓고 이때도 마찬가지 같은 라인에 있는 구멍이에요. 여기 실 가지고 와서 쭉 당겨주고 짧은뜨기는 그대로 그 옆에 라인도 그 옆에 코도 셋 넷 이 실을 걸 때 실이 전전 되돌아 짧은뜨기 쯤에 이렇게 걸려있지 않고 바로 바늘 옆에 있도록 바늘과 가깝게 실이 있도록 해주시고 당겨주세요. 그 옆에도 자 이렇게 옆면을 되돌아 짧은뜨기로 떠줬으면 과감하게 코너는 건너뛰고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와서 앞에서도 가장 위에 사슬 머리 부분이 아니라 그 한 칸 아래 한길긴뜨기 있는 그 라인에서 바늘을 푹 찔러 넣어주세요. 그대로 과감하게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 옆에도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여기 사이사이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한 바퀴를 삥 둘러주고 올게요. 코너는 다 과감하게 건너뛰고 방금 했던 것처럼 건너뛰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처음 부분까지 떠줄게요. 마지막 코에도 되돌아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 실을 그대로 쭉 당겨서 빼주세요. 안쪽에 실을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을 되돌아 짧은뜨기로 떠주게 되면 가방이 살짝 찌그러지면서 눌리던 게 이렇게 통통하게 위쪽을 마무리해주면서 자리를 잡을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휘어지나요? 그러면 안쪽에 무겁고 두께감이 있는 저희 집에 딱 맞는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이런 물체를 안쪽에 넣고 세워두세요. 세워두고 여기 가운데랑 이쪽 가운데를 딱 맞게 하고 여기를 실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어두면 우리가 딱 원하는 각진 모양으로 가방의 형태가 자리 잡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하루건 이틀이건 두시면 가방이 형태를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가방을 보관할 때도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두시면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방에 깜찍한 손잡이를 달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이 손잡이는 실제로 우리가 이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손잡이 역할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약간의 데코레이션 느낌으로 작은 손잡이를 만들어줄 겁니다. 제가 만든 손잡이의 길이는 17cm이고요. 여러분이 떠준 가방 사이즈에 맞게 손잡이의 길이도 자유롭게 조절해서 떠주시면 돼요. 시작 코수는 사슬뜨기 3코로 하고 쭉 짧은뜨기로 떠줬습니다. 같이 한번 떠볼게요. 이 꼬리실을 넉넉하게 남겨주세요. 이 꼬리실로 나중에 가방에 연결을 하면 따로 실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방에 연결할 길이만큼 꼬리실을 남겨두시고 그 위로 사슬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첫 코는 매듭, 하나, 둘, 세 개의 사슬을 떠주세요. 이 세 코를 사용을 할 거고요. 짧은뜨기니까 기둥 사슬코도 하나. 얘는 기둥이죠? 기둥 건너뛰고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머리에 들어가 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또다시 사슬뜨기 하나, 편물은 돌려주세요. 기둥코 건너뛰고 그 밑에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하고 편물은 돌려줄게요. 이 방법으로 손잡이를 17cm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 단수를 알려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손땀에 따라서 편물의 크기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떠보고 가방에 어울리는 사이즈로 떠주시면 되고 제가 뜬 사이즈를 참고하고 싶으시면 저는 17cm까지 떠줬습니다. 손잡이를 두 개 만들어주고 올게요. 반대쪽 끝부분에서 손잡이를 끝낼 때도 마찬가지로 가방에 연결할 수 있도록 꼬리실을 넉넉하게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돼요. 두 줄을 뜨고 오겠습니다. 두 개의 가방 손잡이를 만들어줬어요. 돌돌 말려도 상관없습니다. 한쪽 손잡이 먼저 달아볼게요.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돼요. 바로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을게요. 정해진 위치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예쁜 위치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꼬리실 남겨놨던 걸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매주시면 되는데 앞쪽 손잡이에서 크게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살짝살짝 움직이고 실을 이동할 때는 뒤쪽, 안쪽 면에서 이동을 해주세요. 삐뚤게 달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을 달아줬어요. 안쪽에서 실을 잘 정리해주고 나머지 네 곳도 다 달아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주고 안쪽 부분에 자석 단추를 달아줄게요. 아무래도 가방이 열려있는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중앙에 자석 단추를 달아서 가방의 형태도 바로 잡아주고 위쪽에 잠금 장치 역할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자석 단추는 양쪽 바깥 부분이 작은 동그라미이고요. 이 단추를 열어보면 안쪽에 큰 동그라미랑 커다란 홈이 있어요. 이 홈과 큰 동그라미가 맞닿게 해주시면 되고 겉부분에 작은 동그라미 두 개가 겉면에 이렇게 붙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단추의 네 모서리에는 작은 홈이 있어요. 이 홈에 얇은 실과 얇은 바늘을 끼워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까지는 영상에 담지 않을게요. 자, 이제 같이 가방의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위로 사슬뜨기를 쭉 떠줄 건데 얼만큼 떠주냐면 약 120cm 정도 떠주시면 됩니다. 저를 기준으로 크로스 가방의 가방끈을 만들 때 저는 보통 120cm 정도로 제작을 하는데 이 가방끈 같은 경우에는 사슬뜨기로 쭉 뜨고 그 사슬뜨기를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가면서 완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코스를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가방끈이 더 길다면 어차피 안쪽에 부착을 할 거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 가방끈이 더 짧다면 좀 난감하겠죠. 그러니까 가방끈을 뜰 때는 여유 있게 사슬을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120cm 정도를 뜰게요. 사슬뜨기를 쭉 120cm까지 떠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형에 맞게 떠주시면 됩니다. 규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형에 맞게 사슬의 길이를 조절해서 떠주세요. 자, 이렇게 긴 사슬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120cm 정도를 떠줬고요. 이제 이 긴 사슬을 한 바퀴 삥 둘러줄 거예요. 먼저 마지막 코는 기둥코고 그 밑에 있는 코에 코수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장 마지막에 있는 코는 기둥코라고 치고 그 밑에 있는 코에 바늘을 이 부위 중에 반 코만 찔러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짧은뜨기를 같은 구멍에 떠줍니다. 코너 부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끝부분에서도 코 늘림을 해주면 좋으니까 끝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반 바퀴를 여기 이 처음 부분까지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짧은뜨기를 쭉 떠서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코에도 저는 지금 한 코를 넣었는데요. 풀러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마지막 코죠.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코너니까 같은 코에 한 번 더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예요. 꼬리실은 같이 감고 뜨고요. 같은 코에 한 번 더 넣어줄게요. 이거는 반대쪽을 시작하는 코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짧은뜨기. 반코만 주어도 되는데 반코만 줍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푹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뒤쪽 꼬리실은 계속 같이 감고 뜰게요. 어느 정도 감고 떴다면 잡아당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쭉 짧은뜨기를 떠서 여기 이 부분까지 올게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떠주고 맨 처음에 짧은뜨기를 두 코 넣었던 코에 마지막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그리고 맨 처음으로 짧은뜨기를 넣어줬던 이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크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정리해줄게요. 자, 이제 이 가방끈을 쫙쫙 늘려주세요. 우리가 120cm 사슬을 떠주고 짧은뜨기를 한 바퀴 둘러주고 나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풀면 줄어드는 탄성이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을 텐데 가방끈은 어차피 가방에 물건을 넣게 되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메고 있을 때. 그래서 최대한 지금 손으로 잡아당겨서 탄성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실 양쪽 끝을 가방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는 건 가방에 달고 해주셔도 돼요. 쭉쭉 늘려주시고 일단 이 꼬리실 정리부터 할게요. 가방에 양쪽에 붙여줄 건데 겉에서 티가 나도 되고 안에다가 달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손잡이까지 겉부분에 붙여줬기 때문에 가방끈은 안에 달아줄게요. 3실을 가지고 와서 넉넉하게 30cm 정도 잘라주세요. 두 줄이 필요하겠죠? 먼저 한 가닥을 바늘을 끼워서 이 가방끈 끝에 있는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끝에 꼬리실 이 정도 남겨놓고 매듭을 지어주시고 두 번 묶어줄게요. 반대쪽 돗바늘에 연결해둔 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꿰매줄게요. 가방끈 끝부분을 안쪽에 대주시고 안에서 밖으로 가방끈과 이 가방 옆면을 동시에 통과하면서 빼주시고 겉에서 티가 많이 나지 않도록 조금 이동하면서 뒤로 가줍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가방 끈이다 보니 튼튼하게 달아주시는 게 좋겠죠? 가방끈을 세게 잡아당겨보고 튼튼하게 달려있다면 안쪽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남겨놨던 꼬리실과 두 번 매듭 지어주고 저는 안쪽이라 따로 숨겨주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은 이 끝부분이 걸리적거리시면 안쪽에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달아볼게요. 가방끈이 꼬이지 않도록 손으로 쭉 훑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돌돌 말려있는 끈은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레 펴질 거예요. 안쪽에 자석 단추는 웬만하면 귀찮더라도 꼭 달아주세요. 오늘도 따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